있는지 여기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마을의 종합회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다리 마을 전통 문화회관입니다. 아, 여기 문화회관이구나. 예.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볼 수 있나요?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옥으로 네. 지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전통올레도 하고. 아, 전통올레? 네, 또 학생들 위주로 또 전통 예절 체험도 하고. 예절 교육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뒤편에가 보면은 전통 놀이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놀이도 가능하고. 혹시 여기 뭐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 애들도 여기 오면은 아까 전통 예절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절 교육도 가능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을 상대로 해서 네. 전통 올라복 입고 추려지내는 것도 할 수 있고. 아, 이게 꼬마 신랑 그렇죠. 신랑각식처럼 사모반대 네. 만들어서 써볼 수도 있고. 아, 족두리하고 사모반대도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보는 네. 체험도 있나요? 그리고 또 초롱불 만드는 거, 초롱, 초롱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들고 오는 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그렇죠. 다닐 수 있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고택 지역이기 때문에 떡살무늬 체험 같은 것도 하죠. 아, 떡살무늬를 그러면 그게 만들면 바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죠. 혹시 그것도 있나요? 네, 그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초래사항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왜 폐백 때 이렇게 왜 밤이나 이런 거 대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 너무 재밌겠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 그런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널뛰기라든지 이런 전통 놀이들도 다 갖추어져 있는 거죠? 네, 다 있습니다. 여기로 오게 되면은 전통 놀이에 그러면 전통 홀레에 대한 것까지 전통 예절까지 우리 문화에 대한 거를 그렇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두루마기도 입고 다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이들도 그렇지만 전통 홀레도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어떤 뭐 리마인드 웨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전문적인 전통 홀레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홀레식을 직접 했어요. 홀레식을 직접 여기서. 아시다시피 네. 리마이드 웨딩 하면은 네. 뭐 요즘은 재혼도 있고 25주년 은혼식, 그렇죠. 50주년 금혼식, 60주년 회혼식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걸 여기서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큰 뭐 축제? 그렇죠. 행사? 네. 이렇게 잔치처럼 네.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홀레복도 여러 가지 준비가 됐고 가마도 다 준비되어 있고. 가마도 탈 수 있어요? 그러면 꽃가마도 있고 전가마도 있고. 진짜요? 아, 지금 그러면 진짜 가마를 그 가마지기 분들이 오셔서 네. 가마를 진짜 그렇죠. 태워주는 네. 건가요? 마을 주민들이 그 가마면 뭐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 여러분 가마를 탈 수 있대요. 여기 오면은 전통 홀레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데 어디서 경험하기 힘든 가마도 탈 수 있고 그럼 가마를 여기 이게 쭉 돌아가는 그렇죠. 건가요? 이 앞에 보면은 정수나무 생가가 있어요. 아, 예, 정수나무. 정수나무 잘 아시죠? 그럼요. 260년 전에 네. 조정에서 보는 가마를 타고 가는 그 집입니다. 그걸 재현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신부가 가마를 네. 타고 나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되겠다. 오, 네, 너무 멋진데요. 지금 외식당에 가보면은 그래요. 국적불명의 외식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네. 진짜 삭막합니다. 갑돌레, 을순례 그냥 네. 다 섞여서 하다 보니까 네. 누가 결혼하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옛날식으로 해서 뜻있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보면은 고택이라든지 역사적인 그 유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원으로 해서 이런 회관을 신축해가지고 그런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이장님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기 한다리 마을에 딱 들어오자마자 네. 장승도 볼 수 있고 네. 아 맞아 아까 여기서 장승 그리기 이것도 체험할 네, 수 있다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전통문화체험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전통을 다양한 부분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그렇죠. 아니라 볼거리가 정수나무 생가도 있고 그리고 또 고택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혹시 아까 여기 제가 보니까 이 주변으로 아직 꽃망울이지만 벚꽃들도 네. 굉장히 많던데 여기도 혹시 둘레길이나 이런 게 등산로 이런 그러면요. 게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뒤편에 네. 병풍처럼 산줄기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산책로가 있고요. 네. 그 산책로 따라가다 보면 아까 설명 옛날 선비들이
휴식대였다는 풍류를 즐기다 예, 감구대 용유다가 있고 그 앞으로 이제 대교천 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여기 대교에서부터 성암제수지까지 7km에 벚꽃이 식재돼 있습니다. 7km에 벚꽃이 네, 지금 다 있어요? 막 꽃망울이 막 지금 피려고 하는데 네. 한 3일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월쯤에 오면은 그렇죠. 4월 중순쯤에 오면은 활짝 핀 벚꽃길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선착로를 돌다 보면은 이 마을의 특산물인 표고버섯 재배 단지가 있습니다. 아 여기 표고버섯이 전통 방식을 그렇죠. 옛날 그대로 참나무 목에서 직접 소나무 밑에서 저기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맛이 아주 납니다. 아 향이 예 향이 좋지요. 네. 지금 흔히 시중에 놔두는 배지버섯이라고 톱밥으로 한 거 거기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그걸 구입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곤충 체험장도 있어요. 아 네. 곤충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먹이도 줄 수 있는 게 그렇죠.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아이들은 아이들 데려와서 여기 전통놀이에 전통 예절에 다 체험하고 곤충놀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보테크에서 문화도 배우고 또 어른들은 와서 또 전통벌레 체험도 하고 그렇죠.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러니까요. 산책도 하면서 또 자연을 볼 수 있는 네. 생각보다 이 볼거리가 너무 다양해서 이걸 다 어떻게 잘 소개를 할지 맞아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이장님께서 또 이렇게 정성 들여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네, 이게 널리 네.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한번 여기 우리 한다리 마을로 놀러오세요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한다리 마을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